예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대표작이라고 꼽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백야행이라는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제가 줄거리 해설을 해드리고 줄거리 낭독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소설은 1973년 10월 오사카에 있는 한 조그만 동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오사카 부경 형사인 사사가키는 건축하다 중단된 폐허 같은 빌딩 안에서 살해당한 50세 정도의 남자 시신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 남성은 가슴에 예리한 칼에 찔린 채로 사망했습니다. 몸싸움을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형사들은 범인은 아마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한 것은 바지 벨트가 느슨하게 메워져 있다는 것 뿐이었어요. 살해당한 남성에게서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서 신분이 곧 밝혀집니다. 이름은 기리하라 요스케이고 근처에서 전당포를 하는 주인이었어요. 즉시 전당포에 연락이 갔고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야에코라는 이름의 부인은 죽은 기리하라 요스케와는 나이 차이가 스무 살 정도는 나 보이는 좀 천박하게 보이는 여자였어요. 기리하라 요스케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것은 동네 초등학교 아이였습니다. 이 동네 남자 아이들은 버려진 건물 내부를 이리저리 관통하는 배기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미로 놀이를 자주 하는데 한 아이가 건물의 한방 안에 죽어 있는 요스케를 발견한 것이에요. 형사들은 왜 요스케가 이 빌딩에 들어왔는지가 의문입니다. 분명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폐허 같은 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아내를 통해서 요스케의 지갑이 없어졌고 고급 라이터도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제 낮 2, 3시경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취조를 마친 아내를 사사각형사가 전당포로 데려다 줍니다. 전당포에는 남자 직원이 한명 있었어요. 마스우라라고 하는 이름의 이 직원도 요스케가 살해당했다는 말을 듣자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소년과 마주쳐요. 요스케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인 기리하라 료지였어요. 사사각형사는 어린아이의 눈에서 비치는 어두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수사 본부에 부검 소견서가 도착합니다. 요스케의 위에서 나온 음식물을 토대로 요스케가 죽기 전 갔던 식당이 파악됐어요. 그리고 죽은 시간도 정확히 알게 됩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기 전에 은행에 들러서 100만 엔을 찾았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사각키는 전당포에 가서 100만 엔에 대해서 물어보기로 해요. 그런데 전당포에 도착하니 직원인 마스우라가 온 메무새가 흐트러진 채로 당황해서 나옵니다. 형사는 죽은 요스케의 아내인 야에코와 마스우라에게 백만엔에 대해서 묻자 두 사람은 전혀 모르겠다고 해요. 그런데 2층에서 내려오는 문이 자물통으로 잠겨 있었어요. 사사각 형사가 왜 잠가놓았냐고 묻자 2층을 통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층에는 초등학생 아들인 기리하라 료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물통이 걸려 있던 문을 보면서 사사각 형사는 소녀는 지금 위에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리하라 요스케의 동선이 더 자세하게 파악됩니다. 죽기 전에 케이크 가게에 들러서 케이크 같은 것을 샀다는 것이에요. 형사들은 요스케가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케이크를 샀을 리는 없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좁혀가는 중에 한 여자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푸미요라는 여자였어요. 사사각기 형사가 그녀의 집을 찾아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같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사사각기가 집 문을 두드리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문을 열어줍니다. 엄마는 아직 일터에서 오지 않았는데 곧올 시간이라고 해요. 사사각기는 집 안에서 기다리는데 아이가 아주 똑똑해 보여요. 이름은 유키오인데 사사각기가 유키오에게 혹시 전당포 주인을 아냐고 묻자 가끔 집에 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사각키가 냉장고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전당포 주인 요스케가 샀다는 케이크의 포장지가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잠시 후 유키오의 엄마인 후미오가 돌아와요. 사사각키는 그녀에게 전당포 주인인 요스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후미오는 죽은 요스케가 남편 없이 딸과 둘이 어렵게 사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끔 들러서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해요. 요스케가 죽은 날도 이 집에 왔었는데 그때 딸인 유키오는 동네 도서관에 나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사들은 후미오를 의심합니다. 후미오의 집을 나오자 사사각히는 젊은 형사에게 말했다. <놀람> 냄새가 좀 나는데? 젊은 형사도 동의한다. 저도 그런데요. 후미오가 요스케의 애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남자를 상대하는 동안 딸은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말이야, 애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지 않았을까? 요스케가 꼬드기는 중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마 요스케가 은행에서 인출한 백만 엔을 후미요에게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충동적으로 살해했는지도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이 시점에 사세각기 형사는 후미요에게 상당히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주춤거리는 태도도 미심쩍었다. 기리하라 요스케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간 후미요에게는 기리하라 요스케를 죽일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다. 후미요에게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것이다. 요스케가 살해당한 시간에 후미요가 동네 공원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국 수사본부에서는 후미오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는데 요스케가 살해당한 시간에 전당포 문이 닫혀 있었다는 손님의 증언이 나온 것이에요. 이를 토대로 수사본부는 요스케의 아내와 직원인 마스우라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들을 취조했지만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요스케 살인사건의 범인은 주변에 있는 면식범일 것이라는 추측하에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다들 알리바이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리하라 요스케 살인사건이 미궁에 빠진 지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요스케 살인,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을 받았던 후미오의 초등학생 딸인 유키오가 자신이 사는 빌라 관리인에게 와서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관리인이 열쇠를 들고 가서 열어주는데 집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부엌의 가스레인지가 틀어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후미오가 쓰러져 있는데 얼굴이 창백합니다. 아마도 이미 죽은 것 같아요. 놀란 유키는 우리 엄마가 죽었냐고 관리인에게 묻지만 관리인은 119에 전화를 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시간은 3년이 흘렀습니다. 유키오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에리코라는 단짝 친구가 생겼습니다. 에리코는 어느날 유키오의 집에 놀러 가는데 아담한 한옥 집에서 기품이 있는 유키오의 엄마가 맞이합니다. 유키오는 에리코에게 자신의 소문을 들었냐고 물으면서 3년 전 엄마가 가스 중독 사고로 죽고 나서 아빠 쪽 친척인 현재의 엄마에게 입양돼 왔다고 말을 합니다. 배경은 유키호가 다니는 여자 중학교 근처에 있는 남자 중학교로 바뀝니다. 중학교 3학년인 유이치는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런데 보통 사진이 아니었어요. 옆의 여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중에 가장 예쁜 학생인 유키호의 사진을 몰래 숨어서 찍는 것이었습니다. 유키호의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사주는 무타라는 불량기 가득한 남학생 때문이었어요. 무타는 유이치가 찍은 유키오의 사진을 꽤 비싼 값에 사줍니다. 유이치에게는 한마디로 용돈벌이인 것이었어요. 그날도 무타에게 유키오의 사진을 팔고 있는데 무타가 유키오가 아닌 미야코라는 여학생의 사진도 찍어오라고 명명합니다 한편 유키오와 친구인 에리코는 학원이 늦게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조금은 어둡지만 지름길이 있는데 유키오가 그 길로 가자고 해서 함께 오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길가 옆 창고 앞에 떨어져 있어요. 확인해보니 자신과 같은 학교의 교복이었어요.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창고를 들여다보는데 두 사람은 기겁할 정도로 놀랍니다. 유키오와 에리코의 동급생인 미야코가 알몸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었어요. 놀란 두 사람은 경찰에 연락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받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유키오는 자신의 사진을 몰래 찍는 남학생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에 경찰에서는 조사에 나서서 유키오의 사진을 몰래 찍는 유이치를 찾아냅니다. 경찰에서 유이치를 찾아가는데 유이치는 당황을 합니다. 형사들이 추궁해 유이치는 무타라는 친구가 유키오의 사진을 사줬고 최근에는 미야코라는 여학생의 사진도 부탁했다고 말을 합니다. 미야코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형사들은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형사들은 무타를 불러서 치료하지만 무타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님을 알게 돼요. 그후 유이치는 무타의 이름을 형사들에게 말한 것 때문에 무타 일행에게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결국 미야코의 강간 사건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됩니다. 혐의가 있는 여러 명이 형사들에게 불려갔지만 다들 범인은 아닌 것이었어요. 학교는 이 일로 뒤숭숭한데 한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기리하라 료지는 시큰둥하게 이 일을 뒤에서 관망합니다. 시간은 다시 몇년 흘러 전당꽃집 아들 기리하라 료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어느 날 료지가 학교에서 잘생겼다고 소문난 도모히코와 무라시타를 찻집으로 불러냅니다. 단시간 일하고 꽤 수입이 짭짤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는 일은 아줌마들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서 몇 시간만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왠지 내키지 않았지만 돈이 궁했던 터라 묘지를 따라 어느 아파트로 갑니다. 그곳에는 야하게 차려입은 아줌마 세 명이 와있었어요. 그곳에서 여섯 명은 술을 마시면서 시답지 않은 얘기로 시간을 때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료지가 신작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서 영사기를 꺼내서 설치를 합니다. 여자들도 무척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료지의 친구 두 명은 갑자기 무슨 영화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서 아주 기겁합니다. 수위가 엄청나게 높은 포르노였던 것이었어요. 여자 세명중두 사람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집에 간다고 해요. 이곳에 처음 온 여자였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명이 나가고 나서 두 명의 여자와 두 고등학생은 술까지 먹어서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에서 갈 때까지 갑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류지의 친구 중한 명인 도모 이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켭니다. 이제 막이 세상에 나온 개인용 컴퓨터를 살 돈은 없었지만 아빠가 일하는 직장이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라서 집에 가지고 왔고 아빠보다 오히려 도모일거가 컴퓨터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자신이 만든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컴퓨터에 전혀 몰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체험 그렇게 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을 머릿속으로 반추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꿈도 환상도 아닌 현실이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요. 8mm 영화를 3편 본 후, 섹스가 시작되었어요. 도모 입건은 여자에게 완전히 리드당하고 말았습니다. 무라시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지난 후, 이제 슬슬 끝내 줘라는 말을 꺼낸 것은 꺼낸 것은 기리하라 류지였어요. 도모이코가 시계를 보니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한 후로 딱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기리하라는 끝까지 여자들과 섹스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여자들도 그를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던 걸 보면 기리하라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리하라는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도모이코와 무라시다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여자들과 껴안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내내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들이 돌아가고 난후 기리하라는 두 사람에게 여자들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따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도모이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청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봤어요. 조그만 종이 쪽지가 손에 잡혔습니다. 종에는 이 일곱 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유코 라고 쓰여 있었어요 방에서 나오기 직전에 포니테일 을 가진 여자가 살짝 건네준 메모 였습니다. 도모이코는 이후에 료 지몰래 유코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호텔에서 만나서 몸을 섞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래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 모이코는 그녀를 계속 만났습니다. 그녀와의 잠자리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지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호텔 커피 라운지에서 유코를 만나는데 그녀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아무래도 자신이 바람 피우는 것을 눈치를 챈것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예감을 합니다. 호텔방에서 두 사람은 격렬한 몸부림이 이어졌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던 유코가 갑자기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예상치 않음을 직감한 도모이코가 유코를 흔들어 보지만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손을 대보았어요 사태는 불길한 상상 그대로였어요.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놀란 도모이코는 대충 옷을 입고 호텔방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도모이코는 기리하라 료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급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에 온 료지에게 도모이코는 료지 몰래 유코를 만난 얘기를 하고 호텔 방에 죽어 있는 유코를 두고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료지는 자신을 배반하고 따로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도모이코를 비난하면서 경찰에게 붙들리게 될 거라고 겁을 줍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료지가 도모이코의 방에 있는 컴퓨터를 본 것이에요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상세히 묻기 시작합니다 도모이코가 컴퓨터를 잘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된 료지는 갑자기 도모이코에게 달고 싶으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도모이코의 혈액형을 묻자 도모이코는 O형이라고 대답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형사들이 도모이코를 찾아옵니다. 도모이코에게 유코를 아냐고 추궁을 해요. 도모이코는 알긴 알지만 잠을 같이 자지는 않았다고 말을 해요. 의심스런 눈초리로 지켜보던 형사들은 유코가 죽은 당일 도모이코의 알리바이를 묻습니다. 대충 대답하자 형사들은 더욱 의심스런 눈초리로 도모이코를 바라봐요. 그런데 형사들이 갑자기 도모이코의 혈액형을 묻습니다. 도모이코는 오형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형사들은 갑자기 맥이 풀렸다는 듯이 실망한 눈빛을 보입니다. 형사가 돌아가고 난 후에 한 번도 형사들은 도모이코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도모이코는 료지를 따라 전에 갔던 아파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료지가 보여지는 물건을 보고 도모이코는 깜짝 놀라요. 컴퓨터 4대가 여러 주변 기기들에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류지는 컴퓨터를 잘하는 너희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컴퓨터 게임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통신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도모 입고는 예전 처음 이곳 아파트에서 새 여자들을 만났을 때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린 여자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미에라는 이름의 여자도 이곳에서 료지를 돕고 있었어요. 료지가 잠시 나간 사이 도모 입고는 나미에와 친해지는데 나미에는 왜 유코가 죽은 사건으로부터 도모 입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를 알려줘요. 유코로 변장한 어떤 여성이 밤 11시에 호텔방에서 종업원 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도모 입고는 알리바이가 성립되 었던 것이었어요. 즉 호텔방에는 이미 유코가 죽어 있었는데 유코로 변장한 어떤 여성이 유코인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유코가 죽은 시간을 틀리게 경찰들이 알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은 유코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A, B 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O 형인 도모이코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도모이코는 나미에게 혹시 기리하라 료지의 혈액형이 A, B 형이냐고 묻는데 나미에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모이코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올 것만 같았어요. 밖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온 묘지에게 동호입고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배경이 이제 바뀌고 시간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가스 중사고로 죽은 후 친척 집에 입양되어 간 유키오는 세이카 여자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에리코도 함께 입학해요. 신입생이 된두 사람은 어떤, 동아리, 어떤 동아리에 가입할까 고민하는데, 유키오의 눈에 사교 댄스부 동아리가 들어옵니다. 왠지 세련되어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신입부원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세이카 여자대학교 근처에 있는 에이메이 대학과 합동으로 사교 댄스부 동아리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이었어요. 유키오가 관심을 보이자 남자부원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옆에 있는 에리코에게도 권합니다. 에리코는 한발 뒤로 빼는데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멋지게 생긴 남학생이 에리코에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남학생의 이름은 시노즈카 가즈나리였어요. 댄스 동아리 부장이었고 굉장한 미남에다 집안도 좋은 동아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학생이었어요. 가즈나리가 에리코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자 에리코는 유키오와 함께 댄스 동아리에 견학을 갑니다. 신입생 견학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났는데, 동아리 부원들이 모여서 신입 부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유키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유키오는 무척 미인이었고 세련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즈나리는 유키오를 보기는 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유키오의 친구인 에리코에게 눈길이 갔어요. 에리케는, 에리코는 왠지 착해 보이고, 긴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키오에게서는 어떤 불길한 분위기가 비쳤어요. 가즈나리가 유큐의 얼굴을 정면에서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얼굴이 참 반듯하게 생겼다는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때 그는 그녀의 고양이처럼 생긴 눈에 대해서 또 다른 감상을 품었다. 그녀가 단순히 요조 숙녀로 보이지만은 않았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가시가 들어있었다. 그렇다고 댄스부 부장이 다신을 무시하고 에리코하고만 얘기한다고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닌 듯했다. 그 눈에 깃들어 있는 빛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좀더 위험한 빛이다라는 것이 가지나리의 느낌이었다. 천박함을 천박함을 은닉한 빛이라고나 할까? 진짜 요조 숙렬라면 눈에 그런 빛을 담고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유키오와 에리코는 댄스 동아리에 들어가서 에이메이 대학에 자주 연습을 하러 가게 됩니다. 둘은 전철을 타고 가면서 댄스 동아리 부장인 가즈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즈나리에게는 댄스 동아리 부원인 가나에라는 아주 미인인 애인이 있었어요. 가즈나리는 에리코를 광택니다 강권에서 댄스 동아리에 들어오게 했고 친절하게 잘해주지만 그에게는 가나에라는 예쁜 애인이 있었고 집안도 엄청나서 소위 재벌 이세인데 에리코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리코는 가즈나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 가즈나리는 비가 내리는 캠퍼스를 고급 승용,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가는데. 아는 여학생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에리코였어요. 옆에 차를 세우고 에리코를 부르자 에리코는 깜짝 놀랍니다. 에리코를 차에 태우자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있어요. 가즈나리는 에리코에게 같이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가즈나리의 단골 고급 미용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에리코의 머리를 손봐달라고 하며 기왕이면 화장도 살짝 해달라고 합니다. 난감해 하는 에리코에게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에리코가 어떻게 변신할지 가지나리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감춰져 있던 그녀의 미모가 꽃처럼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렇게 에리코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가지나리 자신도 알수 없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던 건 분명하지만 에리코의 무엇에 그렇게 끌렸는지는 설명을 할수 없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누구에게 소개받은 여자도 아니고 그녀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찾아낸 여자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그는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사귄 여자들은 모두 앞에 두 경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성교제만 그랬던 게 아니다. 라고 가지나리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았다. 장난감이든 옷이든 모든 게늘 주어지기만 했다. 무엇 하나 스스로 원해서 찾고 손에 넣은 것이 없었다. 언제나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대학을 결정할 때도 그랬고, 심지어 사교, 사교 댄스부를 선택한 것조차 가지나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훗날 사교계에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면서 허락한 것이었다. 그리고 가나에 역시 그가 선택한 여자가 아니라 그를 선택한 여자였다. 세이카 여대 부원 중에서도 그녀는 1학년 때부터 눈에 띄게 예뻤다. 신입 부원들의 첫 발표회 때 누가 그녀의 파트너가 되느냐가 남자 부원들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그녀 쪽에서 먼저 가지나리를 찾아온 것이다. 자신을 파트너로 선택해달라고. 그녀의 미모는 가지나리가 부아도 눈에 띄게 출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탁에 그만 우쭐해지고 말았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연습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연애 관계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자신이 과연 가나이에게 연애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로서는 자신이 없었다. 예쁜 여자와 사귄다는 것, 육체관계를 할수 있다는 것에 그저 들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또한 가나이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그녀는 그저 그의 브랜드가 탐났던 것이 아닐까? 만일 그녀가 가지나리와의 결혼을 원한다 해도, 그건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하고 가지나리는 추측했다. 아무튼 그는 가나에와의 관계를 슬슬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오늘 연습 시간에도 그녀는 다른 부원들에게 보라는 듯이 몸을 밀착해왔지만 가지나리는 이제 그런 것에 넌더리가 났다.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미용사가 다 끝났다고 말을 해요. 가즈나리는 에리코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변신된 모습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숨을 헉 삼켰습니다. 놀라울 정도의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옆에 있는 미용사도 만족,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가즈나리는 에리코를 잠깐 일어나 보라고 말한 후 내일 토요일인데 자기랑 어디 갈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 오후 에리코가 강의실에 들어서자 먼저 와서 앉아있던 유키오가 그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 지더니 그대로 표정이 굳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유키오에게 에리코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가즈나리와 미용실에 간 이야기와 다음날 토요일에는 가즈나리가 자신을 데리고 고급 브랜드를 취급하는 부티크 옷집에 가서 비싼 옷을 사준 이야기 등을 들려줍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유키오는 놀랍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신데렐라 얘기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노지카 가, 가즈나리 선배가 너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에리코 너도 가즈나리 선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에리코는 얼굴을 붉힙니다. 다음날 댄스 동아리에 나타난 에리코를 보고 부원들이 다들 놀랍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화제의 중심이 되는 건 여태까지 에리코의 인생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장면에서 주인공은 항상 유키오였어요. 그런 유키오가 오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리코는 주목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에리코는 늘 주목받는 유키오가 내심 부러웠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변화를 반긴 것은 아니었어요. 선배 여자 부원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티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즈나리의 애인인 가나에는 에리코의 얼굴을 빤히 보더니 섹시해지려면 100년도 더 걸리겠네라고 내뱉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가나에도 에리코를 변화시킨 사람이 자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은 미처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런 에리코에게 한 여자 선배가 다가와서 회비 지출 영수증을 오늘까지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에리코를 유키가 도우면서 선배들이 너무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에리코는 이일 때문에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봉투에서 현금 카드가 툭하고 떨어졌어요. 유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무책임하게 관리한다고 말하다 에리코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영수증 정리를 마치고 댄스 연습도 하지 못한 채로 탈의실로 향하는데 탈의실 안에서 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나에가 가즈나리에게 나를 바보 취급하지 말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고 가나에가 뛰쳐나갑니다. 뒤이어 나온 가즈나리는 유키오와 에리코를 보더니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후 에리코와 가즈나리의 본격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즈나리는 에리코를 주말마다 데리고 고급 옷가게로 가서 옷을 사줍니다. 에리코, 에리코도 자신의 용모를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럴수록 더 예뻐진다는 말을 듣는 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즈, 가즈나리도 무척 만족해 했어요. 에리코는 줄곧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붕 떠있는 것만 같았어요. 무의식 중에 자신이 또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에리코는 혼자서 쑥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즈나리는 에리코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에리코의 어머니가 봤는데 에리코는 없다고 해요.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거는 전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에리코와는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리코의 어머니가 어렵다는 듯이 말을 꺼냅니다. 에리코와 잠시 사귄 것 같은데, 에리코를 잊어달라는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에리코도 그렇게 말해달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가즈나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고 잊어달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댄스 동아리에는 에리코의 친구인 유키오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즈나리는, 가즈나리는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댄스 동아리로 전화가 와서 한통 와서 가즈나리를 바꾸라고 합니다. 걸걸한 목소리의 남자는 가즈나리에게 댄스 동아리 가나에에게 전화를 하면서 일한 것에 대한 성공 보수를 빨리 지불하라는 말을 하고 끊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가즈나리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며칠 후 가즈나리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편함을 보는데 그곳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뜯어보니 정말로 놀라운 사진이 한장 들어있었습니다. 당장 가진 아리는 유키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키오에게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에는 알몸의 에리코가 찍혀 있었어요. 사진을 본 유키오는 깜짝 놀라지만 자신은 이미 본 사진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에리코에게 있었던 일을 들려줍니다. 지난주 에리코가 집 근처에서 남자에게 당했다는 것이에요. 경찰에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알려지면 오히려 에리코에게 타격이 크다고 에리코의 부모님이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가즈나리는 분노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자신이 안다고 말을 해요. 자신의 전 애인인 가나에가 남자를 고용해서 이런 일을 꾸몄다고 말합니다. 가즈나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나에가 동아리 회비를 카드로 인출해서 이런 일을 꾸민 것을 발견했다고 말해요. 가즈나리가 가만 안 있겠다고 하자, 유키오는 이 일을 드러나게 하면 에리코에게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리코가 가즈나리에게 전하는 말도 전해줘요. 그동안 즐거웠고 감사했다고. 한편 에리코는 집에 틀어박혀서 끔찍했던 그날의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이 있던 날 밤,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딸이 걱정된 엄마가 역에 가보려고 나가던 길에 트럭 짐칸에 쓰러져 있는 에리코를 발견했다. 에리코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 불쾌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충격은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그때 엄마는 소리내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날아온 그 끔찍한 사진. 보내는 사람 이름도 그 어떤 메시지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런 만큼 더더욱 범인의 깊은 악의가 담긴 것 같아서 에리코는 치를 떨었다. 앞으로는 결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뒤에 숨어서 살겠다고 그녀는 결심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말이다. 더 없이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한 가지 구원은 있었다. 실로 기묘한 일이지만 그녀의 처녀성이 망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벌거벗은 무참한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이 범인의 목적이었던 듯 했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자칫 소란을 일으켰다가 소문이 어떻게 날지 알수 없었던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면 모두들 그녀가 강간을 당했다고 여길 터였다. 에리코는 중학시절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동급생이 집에 돌아가던 도중에 습격을 당했고 하반신이 드러난 그녀를 발견한 사람은 에리코 자신과 유키오였다. 피해자인 미야코의 엄마는 에리코와 유키오에게 말했었다. 옷은 벗겨졌지만 몸은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당시에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같은 일을 당하고 보니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경우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누워있는 에리코에게 유키오가 찾아와서 빨리 기운을 차리라고 위로한다. 에리코는 유키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유키오는 내 옆에 있으면 괜찮다. 라고 말한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위조된 현금 카드로 현금이 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도모이코는 예전에 호텔에서 정사를 벌이다가 죽은 유코 사건을 기리하라 료지가 처리해 준 뒤로 료지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모이코는 여자 가발을 쓰고 여자로 변장한 채로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돈을 뽑고 있어요. 무척 긴장한 상태입니다. 현금 카드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기리하라 류지가 만든 가짜 현금 카드로 돈을 뽑는데 기계는 아무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현찰을 쏟아냅니다. 현재 도모이코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기리하라 류지 권유에 의해서 들어간 대학이고. 꼭 전기 공학을 공부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사업에 쓸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게임 프로그램 복제 사업은 경쟁자들과 저작권 경쟁자들과 그리고 저작권 문제로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묘지는한 기계 장치를 가져와서 현금 카드를 복제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도모이코에게 보여주었어요. 도모이코는 범죄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조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게임 같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돈을 훔치는 대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탓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료지의 다음과 같은 말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큰 이유였어요. 떨어져 있는 것을 줍는 것과 그냥 놓고 간 것을 가지는 게 뭐가 다르지? 돈이 든 가방을 멍청하게 놓고 가는 인간이 나쁜 거지. 안 그래? 이 세상은 빈틈을 보이는 쪽이 지게 돼 있어. 도모이코는 류지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전율과 함께 가슴 설레는 쾌감을 느꼈어요. 강의가 끝나고 도모이코는 류지가 있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류지와 함께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야쿠자로 보이는 두 남자가 와서 나미에를 찾습니다. 나미에는 예전 아파트에서 새 여자와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당시에. 함께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 여자였는데 지금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조폭으로 보이는 남자는 험악하게 묘지와 도모 이구에게 남이애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두 사람은 모른다고 대답해요. 조폭은 남이애가 빨리 전화하는 게 좋을 거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묘지는 도모 이구에게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도모 이구는 집에 왔지만 남이애의 일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우연히 방송 뉴스를 보는데, 남미에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직원이 수상한 남자들에게 노상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는 보도를 보게 돼요. 도모 입구는 이 일이 뭔가 남미에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 도모 입구에게 료지가 전화를 걸어와요. 빨리 한 호텔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호텔은 예전... 유코와 자신이 정사를 나는 호텔이고 유코가 정사 끝에 심장마비로 죽은 호텔이었어요. 호텔의 한 방으로 가자 남이에와 료지가 함께 있었어요. 그곳에서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아깐, 아까 낮에 찾아왔던 조폭은 남이에의 정부였고 은행에서 일하는 남이에를 통해서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횡령한 사실이 한 은행 직원에게 들통이 났고. 그 직원을 남이의 정부가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온 스토리였어요. 그리고 남이에도 그 조폭으로부터 도망을 다닌다는 것이었어요. 묘지는 남이애가 피신할 곳을 찾을 동안 이틀만 도모이코가 남이애의 곁에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도모이코는 호텔에 숨어 있는 남이애의 손발이 되어줍니다. 도모이코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침대 중 하나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가 먼저 샤워를 하고 잠옷을 입은 뒤 침대에 들었다. 그 후에 남이애가 욕실로 들어갔다. 그때는 작은 전등 외에는 불을 모두 끈 상태였다. 남이애가 욕실에서 나와서 침대로 들어가는 기척을 도모이코는 등으로 느꼈다. 비누 냄새가 풍겨오는 느낌이었다. 어둠 속에서 도모이코는 꼼짝 않고 있었다. 잠이 올것 같지 않았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남미에를 무사히 도망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이 그를 흥분시키는지도 몰랐다. 기리아라 요지는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도모이코. 등 위에서 남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아니요. 그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잠이 안 오네. 남이애가 잠못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앞날을 전혀 알수 없는 도피의 길을 떠나야 하니 말이다. 있잖아. 그녀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 사람 생각해. 그 사람이라니요. 하나우카 육곳이 아, 그 이름을 들으면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밖에 없다. 자신이 동요하는 걸 눈치채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대답했다. 가끔이요. 그렇구나, 역시. 남이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좋아했어?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도모이코의 말에 훗! 하고 그녀가 웃었다. 지금도 젊으면서. 그야, 그렇지요. 그때 나는 도망쳤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기 발로 거기까지 와놓고 도망을 쳤으니까 간혹 후회를 하기도 해. 후회요 응, 그때 도중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고 도망치지 않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겼다면 다시 태어났을지도 몰라. 도모이코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중얼거림에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그도 알수 있었다. 그래서 경솔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젠 늦은 걸까? 그 물음의 의미는 도모이코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실은 그 역시 같은 질문이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남미애 씨. 그가 결심한 듯이 말을 건넸다. 할까요? 그녀는 침묵했다. 도모이코는 괜히 이상한 말을 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되물었다. 이런 아줌마라도 괜찮겠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이애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3년 전부터 아줌마였다는 뜻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요. 몇초후 나미에가 침대에서 나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도모이코의 이불 속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어. 그녀가 도모이코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다음 날 료지가 와서 나미에가 숨어 지낼 곳을 알려줍니다. 나고야에 있는 모텔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있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미에에게 변장할 수 있는 가발과 옷까지, 그리고 나고야까지의 신칸센 열차표를 건넸습니다. 나미에를 열차에 태워 보낸 후 도모이코는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빌었어요. 이날 도모이코는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미에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미에의 시체가 나고야의 한 모텔에서 발견된 것은 동호입고가 그녀를 배웅하고 나서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흉부와 복부가 칼같은 예리한 것으로 찔려 있었어요. 나미에가 근무하는 은행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미에의 소지품 중에는 5개의 예금 통장이 들어있었고 거기에 들어있던 예금 총액은 2천만 엔을 훨씬 넘었다고 해요. 그것이 시체 발견 시에는 거의 제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조사한 결과 그녀는 오랫동안 부정 송금을 하고 있었으며 다섯 개의 예금 통장도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실은 신문을 읽은 후 도모 입건는 화장실로 달려가 위 안이 텅빌 때까지 토했습니다. 배경은 전혀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다카미아 마코토는 도자이 전기 장치 회사의 도쿄 본사에서 근무하는 멋진 사원이었습니다. 많은 여사원들이 좋아하는 성품 좋고 잘생긴 직원이에요. 그런 마코토가 회사의 비정규직 파견 사원으로 와 있는 미사와 지즈루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녀의 근무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지즈루는 이제 또 어느 회사로 가야 하나 상념에 잠겨 있습니다. 지즈루가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지만 마코토만큼 매력적인 직원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마코토는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마코토의 시선을 가끔 느끼는 지지루는 혹시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코토에게는 얼마 후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에요. 그 여자는 굉장한 미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 생각은 하지 말자고, 지즈루는 결심합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사포로의 고향 집에 돌아가 잠시 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마코토의 결혼 상대는 유키오예요. 마코토는 유키오를 대학 댄스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주 인기 있었는데 어느 날 유키오가 자신에게 댄스를 가르쳐 달라고 청해온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졌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마코토는 대학교 때 유키오가 남자들에게 너무 인기 있었기 때문에 유키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유키오의 친구인 에리코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에리코는 동아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마코토는 유키오와 사귀게 되었고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와 깊이 사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연애하던 중에 유키오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유키오는 임신 테스트기에 그어진 빨간색 줄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알아서 아이를 지우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마코토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고 결국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처음 유키오를 집안 어른들에게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자신보다 더 어른들이 유키오를 좋아했어요. 품격 있는 유키오의 행동과 말에 다들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고, 유키오는 마코토의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됩니다. 하지만 마코토의 내리에는 한 여자의 얼굴이 각인되어 떠나질 않습니다. 생각지 않으려 해도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2주 남긴 어느 날, 마코토는 친한 친구인 가즈나리에게 만나자고 청합니다. 가즈나리는 대학 댄스 동아리의 친구였어요. 유키오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마코토는 가즈나리를 만나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결혼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자, 가즈나리는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코토는 진심이라고 하자, 가즈나리는 마코토를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이 도울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까지 말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결국 결혼식 이틀 전, 마코토는 자신의 방에서 가즈나리에게 전화를 해서, 내일 결혼식 전날에 지지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하며 만약 지지로가 받아들이면 유키오와의 결혼식은 깨질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가즈나리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마코토가 자신의 방에서 전화로 가즈나리와 나눈 후에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유키오가 그곳에 서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이자 결혼식 전날 저녁에 마코토와 유키호가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즈나리가 나타나서 마코토에게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잠깐 가자고 하고 하면서 마코토를 채갑니다. 사실 서로 입을 맞춘 것이었어요. 마코토는 지지루가 머문다는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 로비 프론트에서 물어보니까 아직 지지루는 체크인 하지 않았어요. 마코토는 호텔 로비에서 지지루가 오기를 초조해 하며 기다립니다. 한편 지지루는 호텔에 체크인 하기 위해서 호텔 입구로 들어가려는 순간 어떤 남성이 다가와요.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남자는 지지루에게 이 호텔에 오늘 체크인 하냐고 물어보면서 지금 호텔에 머물고 있는 중대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 호텔이 아닌 다른 더 좋은 호텔을 잡아줄 테니 그곳으로 가줄 수 있냐고 지지로에게 묻습니다. 지지로는 그런 사정이면 자신이 다른 호텔로 옮기겠다고 하며 그 부탁을 들어줘요. 한편 초조한 심정으로 지지로를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는 마코토는 지지로가 나타나지 않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호텔 프론트 직원이 마코토에게 와서 지지로라는 손님이 오늘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고 전화가 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지로의 호텔 방을 취소한 사람은 남성이었다고도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마코토는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냐고 자책하면서 내일 있을 유키오와의 결혼식 피로연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호텔을 떠납니다. 한편 도모이코와 류지는 개인용 컴퓨터가 등장하여 인기를 끌자 개인용 컴퓨터를 파는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 중에도 도모이코와 료지는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 등을 팔아서 수익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료지는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파는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등 아주 위험한 곳에도 손을 대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한 남자가 가게로 와서 료지를 찾습니다. 아주 무례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료지를 아주 잘 아는 남자 같았어요. 밖에서 돌아온 료지가 그 남자를 보자 상당히 놀라는 눈치예요. 그 남자가 돌아가고 나서 도모 이고가 누구냐고 류지에게 물어보자 어릴 때 자신의 아버지가 하던 전당포 가게에서 일하던 마스우라라고 하는 남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마스우라가 찾아온 이유는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파는 암시장을 잘 알고 있어서 동업을 하자고 찾아온 것 같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류지는 이 일은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 혼자만 관여할 테니까 도모 이고는이 일에서 빠지라고 말을 합니다. 1985년 12월 31일 영업을 마치고 묘지와 도모 입고는 간단히 건배를 합니다. 내년 포부가 무엇이냐고 도모 입고가 묻자 묘지는 낮에 바깥을 걸어 다니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백야를 걷는 거나 다름없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모 입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묘지가 가위와 종이를 가지고 나와서 대심한 손길로 종이를 오려서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본 도모 입구는 놀랍니다. 소년과 소녀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정말 훌륭한 솜씨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화가 료지에게 옵니다. 전화를 받은 료지는 얼굴이 굳어져요. 전화를 끊고 도모 입구에게 해적판 소프트웨어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힌 모양이라고 하며 자신은 급하게 나가봐야 한다며 뛰어나갑니다. 도모이코는 12월 31일 밤에도 나가냐면서 쫓아가지만 료지는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도모이코는 료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밤 늦게까지도 료지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넘어서 료지가 나타나는데 청바지는 흙투성이에 점퍼는 소매가 약간 찢어졌어요. 도모이코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료지는 대답할 힘도 없다는 듯이 가라는 말만 합니다. 도모이코가 뭐라고 말을 걸자 다시 강하게 가라고만 외칩니다. 하는 수 없이 도모이코는 돌아서 나오는데 묘지가 조심해서 가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며칠 후인 1월 3일 아침 신문에 해적판 게임 소프트웨어가 어느 브로커의 주차장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나옵니다. 이 기사를 본 도모이코는 그 브로커가 일전에 찾아왔던 마스우라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도모일꼬는 얼른 료지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 않아요. 왠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어요. 역시나 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도 빼고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러고 나서 며칠 후 가게로 0살 전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본인이 형사라고 말하면서 료지의 행방에 대해서 묻습니다. 도모일꼬 자신도 궁금하다고 말하자 형사는 사진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본적 없냐고 묻습니다. 사진을 본 도모 입고는 깜짝 놀라요. 얼마 전 류지를 찾아왔던 마스우라의 사진이었어요. 도모 이고가그 남자가 여기에 왔었고 류지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는 형사는 또 오겠다며 나가는데 형사의 눈에 며칠 전에 류지가 종이로 오린 것이 보였어요. 형사는 이걸 오린 사람이 류지냐고 묻고 솜씨가 여전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나가는 형사에게 동호입고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형사는 타사각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줘요. 도모 입고는 이마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타사각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분명 얼마 전 가게에 왔던 마스우라가 말했었어요. 전당포를 하던 묘지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집요하게 알리바이를 캐물은 형사의 이름이 타사각키라고 마스우라가 얘기를 했었어요. 동호입권은 뒤돌아서서 묘지가 오려진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유키호와 결혼한 마코토는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 시작은 주식 투자에서부터였어요. 유키호는 집에만 있는 게 심심하다면서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너무 그곳에 빠져들었어요. 이것을 지적하자 그녀는 울면서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접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간 흐른 후 갑자기 유키오는 친구와 옷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요. 또 마코토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옷가게가 있는 건물을 사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코토가 그 건물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동산 붐이 일어나서 산 건물이 폭등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식 붐까지 일어서 유키오가 하는 일들이 모두 맞는 판단이었음을 마코토는 느끼면서 아내에게 희미하게 열등감까지 갖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키오는 가게 일이 바쁘다면서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고 마코토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텅빈 집에 홀로 앉아서 마코토는 허전함을 느낄 수 밖에 없어요. 유키오와의 성생활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원인은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유키오는 예전 아이를 지운 영향이라며 핑계를 대지만 마코토의 불만은 쌓여만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키오가 마코토에게 골프 교실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합니다. 이제는 골프를 배워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었어요. 토요일 두 사람은 골프 교실에 가는데 갑자기 유키오가 가게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마코토만 남겨둔 채 떠납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마코토만 홀로 골프 교실에 남겨졌는데, 그때 놀라운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예전 유키오와의 결혼식 전날, 호텔에서 기다리던 여자인 미사와 지즈루였던 것이에요. 깜짝 놀란 마코토가 지즈루에게 다가가자 그녀도 놀랍니다. 그녀도 골프를 배우러 왔던 것이에요. 두 사람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골프 연습이 끝난 후, 마코토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고 그녀가 받아들입니다. 지지루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마코토는 얼마만에 느껴보는 즐거운 기분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키오가 자신은 골프교실에 갈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마코토에게 혼자 다니라고 말해요. 지지루를 만나지 않았다면 크게 화를 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유키오가 골프교실에 못 나오겠다는 말이 반갑기만 해요. 마코토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지지르와 골프 연습 후 함께 식사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그녀도 싫지 않은 눈치예요. 토요일에 지지르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지지르와 다른 날 제대로 데이트를 하고 싶던 마코토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키오가 이탈리아로 일주일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에요. 유키오가 없는 주에 지지르와 데이트를 하기로 정했어요. 유키오가 출장 가기 전날, 유키오는 함께 떠나는 직원을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잡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키오가 마코토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아요. 잔소리 정도가 심해져서 마코토에게 당신은 도대체 꿈도 없고 야심도 없다면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싸움을 심하게 해요. 마코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채 술을 계속 들이킨 후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서 유키오의 얼굴을 보니 눈에 안대를 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데 유키오는 마코토에게 기억이 안 나냐고 묻습니다. 어젯밤에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워서 마구 때렸다는 것이에요. 마코토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유키오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가버립니다. 유키오가 떠난 후 마코토는 지지루를 만나 3년 전 자신이 지지루를 기다렸던 호텔로 지지루를 데려가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그녀를 호텔방으로 데려가면서 마코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려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이제야 올바른 이정표를 찾았다고. 한편 이탈리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 후 유키오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변호사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도 밝히고, 심지어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까지 했다고 말해요. 변호사는 이 건은 무조건 여자 쪽이 이기겠다고 여기고,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신소에서 일하는 이마에다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한 남자가 타석에서 공을 치는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3년 전, 자신이 뒷조사를 하던 일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3년 전 도자이 전장 회사에서 자신에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아무래도 어디선가 회사 소프트웨어 기술이 도난당한 것 같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내부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도난당할 수가 없다면서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맡은 이마에다는 여러 조사를 하다가. 도자의 전장 회사에 근무하는 유부남인 마코토가 아내 몰래 이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3년 전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일은 결국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골프 연습장에서 마코토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마에다는 마코토에게 다가가 골프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마코토에게 다가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이마에다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3년 전에 마코토가 몰래 만나던 지즈루였던 것이에요. 배를 보니 아이를 가졌어요. 불륜이 마침내 성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즈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시노지카 가즈나리라는 남자였어요. 마코토의 친구라고 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마에다는 마코토와 가즈나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넵니다. 앞으로의 고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예감은 맞았어요. 얼마 후 가즈나리가 흥신소로 찾아옵니다. 유키오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유키오는 45살인 자신의 사촌형과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사촌형은 가즈나리의 회사 상사인데 사장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사촌형은 아내가 사고로 죽고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즈나리가 사촌형을 유키오가 운영하는 부티크에 우연히 데리고 갔다는 것이에요. 가즈나리가 유키오의 부티크에 간 이유는 친구인 마코토의 부탁 때문인데, 마코토가 유키오와 이혼 후 가즈나리에게 유키오의 옷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주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촌형을 우연히 데리고 갔는데, 사촌형이 유키오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촌형은 결국 유키오와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가즈나리는 이 유키오라는 여자가 미렵지 못하다고 말하며 이마에다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 말이죠. 이 사촌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 여자와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전처라는 점에 약간 거부감이 있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다만 시노즈카 가즈나리는 유키오의 사진을 이마에다 쪽으로 돌려놓은 뒤 말을 이었다. 이 여자를 보고 있으면 왠지 불길함이 느껴져요. 단순히 갸륵한 여자라고만은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겁니다. 갸륵하기만 한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괴롭고 힘든 일을 꾹 참고 견뎌내면서 있는 힘을 다해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사촌형도 그녀의 미모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빛에 끌렸다고 하니까요. 신오즈카 씨는 그 빛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맞아요. 그걸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시노즈카 씨가 그토록 의심에 찬 눈으로 이 여성을 보는 구체적인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마에 대해 물음에 시노즈카 가지나리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돈이에요. 이건 친구인 마코토도 미심쩍게 여기는 일인데 아무래도 그녀의 자산에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는 것 같아요. 친정이 부자도 아닌데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노지카 씨는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유키오의 뒤에 후원자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어,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 후원자가 있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다만 그녀에게 또 다른 얼굴이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또 다른 얼굴이요. 이마에다는 새끼 손가락 끝으로 콧등을 긁적거렸다. 저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그녀와 관련된 사람은 가즈나리가 목소리를 낮췄다. 모두들 어떤 형태로든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네. 이마에다가 눈을 크게 뜨고 가즈나리를 보았다. 설마요. 아니에요. 그중한 사람이 친구인 마코토예요. 현재 그는 지지로와 결혼을 해서 행복해졌지만 이혼이라는 것도 어 하나의 불행한 결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연인이었던 여자 또한 그렇게도 했습니다. 가즈나리는 대학 때 연인이었던 유키오의 친구 에리코가 당했던 일을 말해준다. 예, 이렇게 돼서 이 이마에다는 가즈나리에 이제 의뢰를 받고 유키오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선 흥신소 옆에 있는 술집에서 일하는 에리를 꼬셔서 함께 유키오의 부티크에 가보기로 해요. 가즈나리가 소개했다고 하고 에리는 이마에다의 조카로 포장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유키오가 두 사람을 맞이하는데 유키오가 이마에다가 찬 고급 시계를 언급합니다. 이 시계는 가지나리가 빌려준 것인데, 유키오가 절대 모를 시계라고 하면서 빌려주었어요. 유키오가 이 시계를 언급하자, 이마에다는 속으로 뜨끔합니다. 부티크를 나오기 전 안내장을 보내주겠다며 주소를 적으라고 하자, 에리가 자신의 주소를 적어요. 그리고 이마에다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녀오고 나서 이마에다는 오사카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가지나리가 말했던 대학대의 연인인 에리코를 만납니다. 에리코는 결혼을 해서 평범한 주부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에리코가 중학교 3학년 때 유키오와 함께 같은 반 여학생이 강간당한 것을 발견한 일을 묻자 에리코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이마에 달을 물리쳐요. 에리코는 중학교 3학년 때의 사건과 자신이 똑같은 일을 겪었던 사건이 겹치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에리코는 한 가지 상상을 가슴 속에 은밀히 품고 있었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그저 생각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하나의 스토리로 발전해갔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상이 사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슴에 품고 있다는 사실조차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 한 가운데 자리 잡은 채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상상이, 상상이 아니라 혹시 진실은 아닐까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유키오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던 것입니다. 오사카에서 도쿄로 돌아온 이마에다는 가즈나리를 만나 그동안 유키오에 대해서 조사한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마에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가즈나리에게 해요. 유키를 조사하면서 느낀 것인데 유키가 정말로 좋아하는 인물이 가즈나리가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었어요. 가즈나리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마에다는 가즈나리가 빌려준 시계 얘기를 하면서 유키오는 이 시계가 가즈나리의 것인 줄 알고 있는 눈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직감으로 유키오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가즈나리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즈나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화를 내요. 며칠 후 이마에다는 유키오의 부티크에 함께 갔던 에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 간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화 자동응답기에 아무 말도 안 남기고 끊는 전화가 몇번 있었다고 말해요. 이마에다는 얼른 에리의 집에 가서 전화기를 조사해요. 역시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마에다는 누군가 에리를 통해서 이마에다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분명 유키오의 부티크에서 에리의 주소를 남겼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키오의 뒷조사를 하며 이마에다는 유키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남을 느껴요. 그녀는 철저하게 모든 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마코토와의 이혼을 위해서 지즈루와 마코토가 골프교실에서 만나서 불륜에 빠지게 했던 것도 유키오가 계획한 것 같아요. 유키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이마에다에게 사사각기 형사가 찾아옵니다. 사사각기 형사는 왜 이마에다가 유키오의 뒤를 캐고 다니는지 물어요. 그리고 이마에다에게 유키오는 조심해야 하는 여자라고 경고하면서 유키오의 뒤를 봐주는 남자가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리하라 류지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본 이마에다는 깜짝 놀랍니다. 3년 전 도자의 전장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소프트웨어 유출 사건을 조사할 때 뒤를 쫓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사각히 형사는 다른 남자의 사진도 보여주는데 류지와 함께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일을 하고 있는 인물로 추정되는 마스우라의 사진이었어요. 류지도 행방불명이지만 마스우라도 사라지고 없다고 사사각기 형사는 말합니다. 사사각기 형사를 만나고 난후 이마에다는 유키오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 유키오의 전 남편이 마코토를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일들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밤늦게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 낯선 벤 하나가 서 있었다. 그 차를 비키듯 걸어서 이마에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계단을 올랐다. 몸이 무거워서 걸음을 옮기기조차 귀찮았다. 집 앞까지 와서 열쇠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져서 열쇠를 꺼낸 뒤 구멍에 꽂았다. 오른쪽으로 돌리자 찰칵 하면서 자물쇠 풀리는 감촉이 전해졌다. 이때 문득 그는 모종의 위화감을 느꼈다. 자물쇠 상태가 평소와 다른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일 2초 생각하다가 그냥 문을 열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무시했다. 불을 켜고 실내를 돌아보았다. 딱히 변한 것은 없었다. 방은 늘 그렇듯이 살풍경하고 늘 그렇듯이 먼지투성이다. 그는 짐을 의자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향했다. 적당히 취해서 조금은 졸리고 조금은 나른했다. 화장실 전등 스위치를 켤때 환풍기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상하네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비경제적인 짓을 하다니 문을 열었다. 양변기 뚜껑이 닫혀 있었다. 어? 이것도 이상하네 하고 잠깐 의아해했다. 뚜껑을 닫는 습관은 없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올렸다. 그 순간, 온몸의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엄청난 위험이 자신의 몸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뚜껑을 닫으려고 했다. 한시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그러기 전에 숨을 쉴 수가 없다. 폐가 자신의 것이 아닌 듯이 생각도 했다. 눈앞이 빙그르 돌더니... 몸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아픔은 없었다. 모든 감각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손발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 하나에도 자신의 의지가 전해지지 않았다. 누군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니, 그렇게 느꼈을 뿐인지도 모른다. 시야가 어둠에 휩싸였다. 노리코는, 노리코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가족 없이 외롭게 조그만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앞에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어떤 남자가 쪼그려 앉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노리코가 다가서서 괜찮냐고 묻자 남자는 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괜찮다는 듯 손사래를 쳐요. 노리코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노리코는 얼른 집으로 올라가서 따뜻한 물을 한잔 가지고 내려와서 일단 이거라도 마시라고 권합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은 괜찮아진 남자와 노리코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노리코가 자신은 데이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라고 신분을 밝혀요. 그리고 남자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노리코는 혹시 이 남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오지 않을까 내심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난 지 일주일 후에 노리코가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남자가 노리코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저녁 6시부터 5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늦은 저녁을 근처 식당에서 먹게 되는데 그리고 친해집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키요시 유이치라고 해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이치는 노리코가 하는 일에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리코가 하는 말을 유심히 잘 들어주었어요. 노리코는 말재주가 없었고 항상 자신이 남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이었는데 유이치와 있으면 그 반대였어요. 유이치의 말, 말투를 보아 간사이 지방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유이치는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두 사람은 급격히 친해집니다. 얼마 후 유이치가 회사를 그만두고 노리코의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됩니다. 노리코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행복해요. 같이 살면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유이치는 솜씨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리코는 유이치와의 잠자리를 가진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유이치는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사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고 묻자 자신은 어떤 여자에게도 사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노리코와 유이치는 함께 살게 되었는데 유이치는 가지고 온 컴퓨터 앞에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다. 노리코에게는 미스터리 소설을 쓴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노리코에게 혹시 청산가리를 구할 수 없냐고 물어요. 소설 속에서 청산가리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직접 한번 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산가리로 사람을 죽인다면 어떤 방법이 있냐고도 묻습니다. 노리코가 청산가리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자 유이치는 자신이 소설에 쓸 청산가리 살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노리코에게 들려주며 가능하겠냐고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이야. 살해하려는 상대가 귀가한다. 화장실에 들어간다. 변기 속에 미리 넣어둔 청산가리가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대량의 청산가스가 발생해 있다. 상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변기 뚜껑을 연다. 고여 있던 청산가스가 일시에 방출돼서 상대는 그것을 마시고 만다. 어때? 잠시 생각해보던 노리코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기본적으로는 괜찮은 생각이야.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 정도면 될것 같아. 세세히 따지고 들자면 한이 없겠지만. 그러면서 노리코는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해 주었다. 유이치는 만족하다는 듯이 노리코에게 의논하기를 잘했다고 말한다. 노리코는 좋은 소설이 써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유이치가 2, 3일 집을 비운다고 해요. 소설 취재차 오사카에 간다는 것이었어요. 노리코는 유이치 고향에 함께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함께 가자고 그 유이치에게 졸릅니다 유이치가 처음에는 맛득차나 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합니다. 유이치와 함께 오사카로 가는 기차 안에서 노리코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상념에 잠깁니다. 너무나도 순진했던 노리코는 병원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과 연애에 빠졌어요.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던 것이에요. 그 유부남은 곧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말은 공수표였습니다. 결국 이 남자와 헤어졌고 노리코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섯 명이나 만났지만 다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만난 남자는 괜찮았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셔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해달라고 신청했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남자는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펴줄 여성을 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이치를 알게 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한참을 달려 오사카에 도착하고 두 사람은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노리코는 유이치에게 당신이 살던 집에 가보고 싶다고 말을 해요. 유이치는 싫다고 정색을 합니다. 그후두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노리코를 유심히 바라보던 유이치가 정말 자신이 살던 곳을 가보고 싶냐고 물어요. 노리코가 그렇다고 하자 유이치는 노리코를 데리고 자신이 어릴 적 살던 동네로 갑니다. 그곳은 조그만 동네였는데 유이치는 한 낡은 건물 앞에 서더니 이 건물 안이 어릴 적 놀이터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죽은 시체가 하나 발견됐는데 죽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남자였고 다들 싫어했다고 말을 합니다. 놀이코가 범인은 잡혔냐고 묻자 유이치는 잘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유이치는 어느 집 앞을 지나면서 잠시 서서 그 집을 바라봅니다. 노리코의 눈에 낡은 간판에 쓰여 있는 전당포 기리하라라는 빛바랜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노리코가 아는 집이냐고 묻자 아주 조금 아는 집이라고 유이치가 대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유이치가 살던 동네를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와서 오사카에서의 첫날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유이치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닐 예정이 있다며 노리코에게 오사카 시내 구경을 하라고 해요. 노리코는 시내 구경을 하다가 문득 어제 가봤던 유이치의 어릴 적 동네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일회용 카메라를 사서 유이치가 관심 있게 봤던 허름한 건물과 전당포였던 집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유이치는 밤 10시가 되어서야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침대 몸을 획 던지더니 크게 한숨을 쉬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한편 배경은 바뀌어서 시노지카 가즈나리는 회사 상사이자 사촌형인 시노지카 야스하루 상무의 호출을 받고 상무실로 향합니다. 야스하루는 가즈나리에게 오사카에 있는 유키오의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유키오로부터 받았다면서 가즈나리가 대학교 때부터 유키오를 잘 아니까 오사카에 가서 도와주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야사루는 유키오에게 청혼을 한 상태지만 유키오가 예스라는 답을 하지 않았고 회사의 중요한 계약건이 곧 있을 예정이라 자신은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땅찮은 부탁을 받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깁니다. 가즈나리는 사촌형인 야사하루를 유키오의 부티크에 데려간 것을 크게 후회했어요. 가즈나리는 야사하루가 유키오와의 결혼만은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사하루를 설득하려면 나름의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 여자는 위험하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말해봐야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아니 화를 낼게 뻔합니다. 가즈나리는 전화기를 들어 이마에다 흥신소에 전화를 겁니다. 이마에다에게 유키오의 뒷조사를 맡긴 가즈나리는 이마에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은지 한 달도 넘었어요. 가즈나리가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가즈나리는 사촌형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는 이마에다의 조사가 필요했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이마에다가 유교의 정체를 폭로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다의 연락이 끊긴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즈나리는 야스하루의 부탁으로 유교를 돕기 위해 오사카에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런 한편으로 언젠가 이마에다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야스하루가 아니라 가즈나리가 아닐까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번에는 가즈나리가 조그맣게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가즈나리에게 전화가 한통 걸려와요. 오사카 사투리로 자신은 사사각키 형사라고 밝히고 이마에다 이름을 언급하며 잠시 만나자고 합니다. 이마에다의 이름이 언급되자 가즈나리는 깜짝 놀라며 사사각키 형사를 만납니다. 가즈나리를 만난 사사각키는 자신도 이마에 다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이마에다가 연락이 안돼서 사무실로 가, 가봤더니 우편물만 쌓여있고 사무실에 한동안 나타난 흔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사각기 형사는 가즈나리가 유키오의 뒷조사를 이마에 다에게 맡긴 것을 알고 있었다며 사사각기 자신도 유키오의 뒤를 쫓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유키오는 아주 위험한 여자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가즈나리는 사촌형에게 사사각기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사각기 형사는 아마도 이마에다는 저세상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사각기는 가즈나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기리하라 료지라는 인물인데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가즈나리는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사사각기 형사는 이 인물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유키오의 주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사각기 형사가 돌아간 후 가즈나리는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유키오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형인 야스하루와의 결혼도 찬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조사를 의뢰한 이마에다의 신변에 위험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기리하라 리오지라는 남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사각기는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망둥이와 새우라는 표현을 썼을 뿐입니다. 망둥이와 새우처럼 유키호와 리오지는 서로 공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사각기 형사는 자신이 그 둥지를 20년 가까이 추적하고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했어요. 이 말을 할때 형사 얼굴에는 자조적인 미소가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가즈나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8년 전에 오사카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던 왜그 일이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사촌형 야스하루 상무였어요. 결, 걸, 결국 유키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신은 중요한 계약건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가즈나리가 빨리 오사카로 가서 유키오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할수 없이 가즈나리는 다음날 오사카에 가게 되는데, 오사카에 도착하자 유키오가 보낸 직원이 마중 나와 있어요. 가즈나리는 유키오가 어릴 때부터 돌아가신 어머니와 살던 집으로 가서 유키오를 만납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키오는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어요. 육효는 이먼 곳까지 와서 고맙다고 말하며 오지 않을, 않을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가즈나리가 묻자 자신을 싫어하지 않냐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가즈나리는 움찔합니다. 그리고 육효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은 육효가 눈을 감으며 적이 안심했다는 듯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순간 달콤한 향기가 가즈나리의 신경을 마비시켰어요. 그녀의 눈은 깊은 색을 띤채 가즈나리의 마음을 파고들 것만 같았어요. 가즈나리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면서 그녀로부터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곁에 있다가는 보이지 않는 힘에 포박당하고 말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즈나리는 얼른 정원으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선인장을 좋아하셨나 보군. 이 정원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도 옛날부터 좋아하셔서 많이 가꾸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셨어요. 이 선인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누군가가 가져가는 수밖에는 없겠지. 신오즈카 씨가 가져가실래요? 아니, 난 사양하겠어. 그렇군요. 그녀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정원 쪽을 향해 쪼그려 앉았다. 가엾네, 이 아이들 주인을 잃어서. 그 직후였다. 그녀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떨림은 이윽고 그녀의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커졌다. 동시에 그녀의 입에서 오열이 새어나왔다. 외톨이가 된건이 아이들만이 아니야. 나도 이젠 아무도 없으니까. 쥐어 짜는 듯한 목소리에 가즈나리의 마음이 심하게 동요했다. 육효의 등 뒤에 서 있던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손에 그녀가 자신의 하얀 손을 겹쳤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녀의 떨림이 서서히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다. 갑자기 자신도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마치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그 무언가가 해방되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이런 감정이 있었다는 것조차 그는 처음 알았다. 그 감정은 차츰 충동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길이 유키오의 하얀 목덜미에 닿았다.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가느진, 가지나리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어깨에 올려놓았던 손을 거두었다. 유키오는 무언가를 망설이는 듯이 몇 초간 그대로 있다가 마침내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잠시 후 문상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늦은 밤까지 문상객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밤 10시를 지날 무렵에야 문상객들의 발길이 끊겼다. 유키오가 부하 직원 둘에게 오늘 밤은 호텔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자신은 빈소를 지키겠다고 한다. 혼자서 괜찮겠냐고 직원이 물어보자 걱정 말라고 얘기한다. 직원들이 돌아가고 가지나리는 유키오와 단둘이 있게 되자 공기의 농도가 짙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가지나리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그리고 나도 이만이라고 말을 꺼내려 할 때였다. 차라도 드실래요? 조금 더 계셔도 괜찮죠. 유키오가 한발 앞질러 말했다. 아뭐뭐안될 거야, 없지. 그녀를 따라 옆방에 들어갔다. 다다미방이었다. 느낌이 마치 여관방 같았다. 왠지 신기하네요. 시노즈카 씨와 이렇게 있다는 게 나도 그래. 유키오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저에 대해서 마코토 씨에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어, 아니, 뭐 별로. 괜찮아요. 다 알아요. 저한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코토 씨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뺏긴 거겠죠.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던 걸. 그래요? 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물론 두 사람 일은 두 사람밖에 모르는 거지만. 가지나리는 두 손으로 감싸진 찻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유키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말이에요. 유키오가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남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에 정해진 방법이 어딨어? 가지나리는 그녀의 시선을 외면하면서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잠시 두 사람 다 말이 없었다. 공기가 한층 무겁게 느껴졌다. 가지나리는 숨 쉬기가 갑갑했다. 나는 이만 갈게.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붙잡아서 미안해요. 가지나리는 구두를 신고 나서 다시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그럼 내일 다시 올게. 네, 고마워요. 그가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것을 돌리려는 순간 등에 무언가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물론 그것이 유키오의 가녀린 손이라는 사실은 돌아보지 않아도 알수 있었다. 저. 무서워요, 사실은. 그녀가 말했다. 혼자 되는 게 너무 무서워요. 마음이 또다시 격렬하게 요동쳤다. 이대로 그녀를 향해 돌아서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러나 경고등이 노랑에서 빨강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자각하고 있었다. 지금 그녀의 눈을 보면 그 마력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가지나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앞쪽을 향한 채 말했다. 잘 자요. 그 말이 저주를 푸는 주문이라기도 하듯이 그녀의 기척이 홀연 사라졌다. 이어서 그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히 주무세요. 가지나리는 그대로 걸음을 뗐다. 방에서 나오자 등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제야 겨우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찰칵 열쇠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닫힌 문을 바라보며 가즈나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유키오, 당신은 정말 혼자인가? 그는 다시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다. 밤의 복도에 구두발 소리가 울렸다. 유키오와 시노지카 야수아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촌 동생 시노지카 가즈나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꼴이 난 것이에요. 가즈나리 말고도 야스하루의 결혼을 싫어하는 또한 명이 있었습니다. 야스하루의 15살 딸인 미카였어요. 미카는 유키오와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어요. 아빠가 유키오의 부티크에 옷을 사준다고 데려간 것이에요. 옷들은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벌만 사야 했기에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미카는 다 마음에 든다면서 아빠가 고르라고 했어요. 아빠는 죽은 엄마가 선호했던 것과 똑같이 요조숙녀 스타일의 소녀 취향의 옷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유키오가 야스하루가 고른 옷을 바라보다가 좀더 화사하고 발랄한 분위기의 옷을 입으면 좋겠다고 하며 어른스러운 옷을 골랐어요. 미카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키오가 미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이제 인형 아가씨는 졸업하자 라고 말했어요. 인형 아가씨는 졸업하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미카는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구두발로 마구 짓밟힌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인형 놀이하듯 옷을 갈아입히며 즐거워하던 엄마가 모욕당한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유키오, 유키오에 대한 악감정이 싹튼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키오와는 사사건건 대립의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유키오의 무엇이 그토록 마음에 안 드느냐고 물으면 미카는 할 말이 없다. 직감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유키오가 아름답다는 건 인정한다. 머리가 좋다는 것도. 그 젊은 나이에 가게를 몇 개나 운영하고 있으니 재능도 풍부할 것이다. 그러나 유키오와 함께 있으면 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 무언가가 계속 경고를 보냈다. 유키오라는 여자가 내뿜는 아우라에는 지금까지 미카가 살았던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질적인 빛은 미카의 가족을 결코 행복으로 인도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런 생각은 미카 스스로 하게 된 것인지 아닐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적어도 몇 퍼센트 분명히 있었다. 그 누군가란 다름 아닌 시노즈카 가즈나리였다. 야사루가 유키오와 결혼하겠다고 집안에 선언한 후로 가즈나리는 빈번히 미카네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여러 친척들 중 유일하게 그 결혼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사하루는 사촌동생의 그런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차츰 가지나리를 성가신 존재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집에 없는 척 하며 돌려보내는 것을 미카는 몇 번이나 목격했다. 그로부터 석달후야사하루는 끝내 유키호와 결혼했다. 한편 가즈나린 사촌형인 야스하루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로 회사에서 좌천되어서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 상태의 가즈나리를 사사각기 형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즈나리에게 지난 19년 전에 있었던 전당포집 주인인 기리하라 요스케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 용의자가 있었지만 다들 알리바이가 있었고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각기는 사건과 관련된 방대한 조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사사각기의 손이 움직임을 멈춘 것은 사체를 발견한 소년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봤을 때였어요. 소년이 빌딩 배기관 내를 이동하는 터널 놀이를 하던 중에 요스케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은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진술이었어요.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무서워서 얼른 나가려고 했는데 벽돌들이랑 잡동사니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겨우 문을 열고 나가서 친구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어서 서둘러 집에 왔어요. 이 진술을 읽을 때 사사각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벽돌이랑 잡동사니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라는 대목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즉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년을 진술했던 담당관에게 물어보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소년 본인도 헷갈리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담당관은 시체를 발견한 소년이 놀랐을 테니 그럴만도 하다고 말했어요. 1년 전이 말을 들었을 때 사사각키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자 사사각키는 사체 발견 소년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당시 분명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해요. 사사각 경사는 그러면 왜 1년 전에는 헷갈린다고 진술, 진술했냐고 묻자 소녀는 그때도 처음에는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는데 경찰 아저씨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점점 자신이 없어져서 헷갈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술을 1년이 지난 후에 들은 사사각기는 이가 갈리는 심정이었어요. 1년 전에 이 진실을 알았다면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범인은 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배기관으로 나온 것이었어요. 즉, 범인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였습니다. 사사각기가 이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벌써 끝난 사건이라면서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할수 없이 사사각기는 독자적으로 수사를 계속했습니다. 우선 유키오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배기관을 타고 노는 놀이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과 여자아이가 배기관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실험까지 하게 되자 사사각기도 미궁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옛날의 이야기를 가지나리에게 해주자, 가지나리도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 배기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여자아이가 그런 놀이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네요. 그 아이가 유키오라면 더더군다나요. 가지나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서 완전히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하지만, 결국 해답을 찾으신 거죠? 해답이라고 할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초심으로 돌아가 보았어요. 선입견을 전부 배제했죠. 그러자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간단합니다. 여자아이가 배기관 속을 통과하는 건 무리다. 즉, 현장에서 배기관을 통해 탈출한 거는 남자아이다. 라는 거죠. 남자아이? 그 말의 의미를 음미하듯이 잠시 말이 없던 가지나리가 물었다. 그럼, 기리하라 류오지가 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차사각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엉뚱한 생각이 사사각기에게 그냥 떠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일을 계기로 당시 초등학생이던 유키오와 기리하라 료지에게로 눈을 돌린 것이에요. 유키오의 집과 료지의 집 양쪽에서 사사각기 형사가 같은 책을 발견한 것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었어요. 연관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지 사사각기는 얼른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단 동네 도서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서에게 두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니 사서는 이 아이들을 잘 안다면서 둘이 아주 친한 사이로 보였다고 말합니다. 남자아이가 종이를 솜씨 좋게 오려서 여자아이에게 보여준 것도 기억이 난다고 말해요. 사사각키에게 이것은 세상이 뒤집힐 만한 얘기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졌어요. 기리하라 류지라면 배기관 속을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물론 범죄의 긴 역사 가운데에는 그런 사건도 여러 건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려면 그럴 만한 동기나 배경 또는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기리하라 부자 사이에 그중에 한 가지라도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사사각기로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사사각기는 다시 한번 미궁에 봉착됩니다. 그런데 다시 유키오와 류지가 수면에 떠오르게 돼요. 그것은 그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의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사사각기의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한 여학생이 강간당한 사건에 류지와 유키오 두 사람 모두 연루되어 있다고 가즈나레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즈나리가 대학 다닐 때 겪었던 연인의 강간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말해요. 모두 기리아라 류지와 유키오가 함께 꾸민 짓일 거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즈나리에게 해줍니다. 한편 배경은 유키오와 결혼한 신오지카 야수 하루의 집으로 바뀝니다. 15살 딸인 미카는 토요일 오후 넓은 저택에 혼자 있습니다. 가정부까지 볼일을 보러 나갔어요. 별반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친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려서 인터폰을 받아보니 택배기사였어요. 미카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서 문을 여는데 택배기사가 집안으로 물건을 들여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헝겊 같은 것이었어요. 그와 동시에 의식이 멀어졌습니다. 결국 미카는 괴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 후 정신이 돌아왔지만 옷은 다 찢겨 있었고 내장을 도려낸 것과 같은 둔중한 아픔이 몸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유키오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미카는 그 광경을 현실감 없는 느낌으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육교는 미카를 차에 실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미카에게 이 일은 둘만의 절대 비밀로 하자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병원을 다녀온 후 미카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육교가 지시했는지 가정부가 저녁 식사도 방으로 가져왔어요. 식욕은 전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공포가 밀려오게 됩니다. 방의 불은 모두 끄고 있었어요. 지금이 대체 몇 시일까?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까? 이런 밤이 앞으로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안에 짓눌려버릴 것만 같아 그녀는 엄지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찰칵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흠칫 문안미카는 침대 속에서 눈만 내밀어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문이 소리없이 열리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은색 가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누구야? 미카가 낮게 소리쳤다. 쉰 소리가 나왔다. 역시 앉아고 있었네. 유키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가 내버려둬. 하지만 유키오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이 입은 가운의 끈을 풀기 시작했다. 스르륵 가운이 흘러내렸다. 하얀 알몸이 어둠 속에 둥실 떠올랐다. 미카가 소리를 지를 틈도 없이 유키오가 이불 속에 들어왔다. 미카는 도망치려 했지만 강한 힘이 그녀를 짓눌렀다.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다. 침대 위에서 미카는 큰 대자로 팔다리를 벌린 꼴이 되고 말았다. 그 위로 유키오가 몸을 덮쳐왔다. 풍만한 젖가슴 두 개가 미카의 가슴 위에서 요동쳤다. 비켜? 이렇게 당했니? 유키오가 물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 거야? 미카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유키오가 미카의 뺨을 잡고 고개를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눈 돌리지 마. 이쪽을 봐. 내 얼굴을 보라고. 미카는 슬금슬금 유키오를 보았다. 약간 치켜 올라간 커다란 눈이 미카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수미와 닿을 만큼 가까이에 유키오의 얼굴이 있었다. 잠들려고 하면 당했을 때 일이 떠오르지? 눈을 감기가 무섭고, 잠을 자고 꿈꾸는 게 무섭고, 그렇지? 응, 하고 미카는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유키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착하기도 하지. 그래 괜찮아.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지켜줄 거니까. 유키오는 두 손으로 미카의 뺨을 감쌌다. 그리고 피부의 감촉을 즐기듯이 손바닥을 움직였다. 내게도 말이지 너랑 똑같은 경험이 있다. 아니 훨씬 더 무서운 경험이었어. 미카는 놀라서 무슨 말인가 하려 했다. 그 입술에 유키오가 집게 손가락을 대었다. 지금의 너보다 훨씬 어릴 때였어. 정말 어린 아이였을 때. 하지만 어리다고 해서 악마가 덮치지 말란 법은 없잖아. 게다가 그 악마는 한 마리가 아니었어. 거짓말. 하고 미카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지금의 너는 그 때의 나. 유키오가 자신의 몸으로 미카의 몸을 완전히 덮었다. 그리고 두 팔로 미카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가엾어라. 그 순간 미카는 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어딘가가 끊겨 있던 신경이 연결되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 신경을 통해 슬픈 감정이 홍수처럼 미카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미카는 유키오에게 안긴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예, 이런 일이 있으노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유키오의 부티크 오사카 1호점의 개점이 내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유키오는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는데 알듯 말듯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있잖아 태양 안에서 사한 적이 없어. 이 말을 들은 직원은. 사장님은 항상 태양이 가득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유키오는 고개를 저었다. 그 눈에는 진지함이 어려 있었다. 내 위에 태양 따위는 없었어. 언제나 밤이었지. 하지만 어둡지는 않았어. 태양을 대신하는 존재가 있었으니까. 태양만큼 환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내게는 충분했어. 난그빛 덕분에 밤을 낮이라고 생각하며 살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겠어. 애당촌에겐 태양 같은 건 없었어. 한편 사사각기 형사를 비롯한 오사카 부경 형사들은 유키오의 부티크 오사카 1호점 오픈일에 부티크 건물 안에서 일반 손님으로 위장하여 잠복하고 있습니다. 기리아라 료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부티크 오사카점은 빌딩 전체가 유키오의 부티크로 채워졌어요. 사사가키는 류지가 분명 오사카점 오픈 날짜에 이곳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오사카에 가게를 연다는 것은 유키오에게도 그리고 류지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개점 시각부터 여러 명의 수사관이 깔려서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류지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건물 건너편 찻집에 있던 사사각기도 부티크로 건너왔어요. 가게 안에 폐점 시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방송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여자 경찰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슬며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쪽을 본 사사각기의 눈동자가 커졌어요. 유키오가 가게 안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새 하얀 투피스를 몸에 걸친 채 보석 같은 미소를 머금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기보다 광채 주변에 있던 손님과 점원들이 넋을 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뒤돌아서까지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녀를 보며 소곤거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나같이 그녀에게 선망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사각기는 여왕 같은 유키오의 모습에 전혀 다른 모습을 겹쳐서 보고 있었어요. 사사각기는 19년 전 전당포 주인 기리아라 요스케의 살해 사건의 진실에 거의 다가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기리아라 요스케의 부인인 야에코가 술에 취해 한 이야기가 계기였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상한 취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걸 유아 취미라고 한다든가,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녀의 그 다음 이야기는 사사각기를 더욱 경악해했다. 그때 직원인 마스우라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 여자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다니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돈을 주고 나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상대를 시키는 거라고 하진 뭐예요. 심지어 부모가 딸에게 그런 일을 시켜서 밥벌이를 하는 세상이라고 하더군요. 아예 코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는 변호사에게 남의 집 아이를 양녀로 삼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나더러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닌가 싶었지요. 사사각기는 이건 결정적이다. 라고 생각했다. 기리하라 요스케가 유키오의 집에 드나든 것은 엄마 쪽이 아니라 초등학생 딸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는 몇 번인가 유키오의 몸을 샀을 것이다. 그날도 백만엔으로 유키오를 양녀로 삼는 거래를 시도했을 것이다. 그날 요스케는 유키오를 데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갔다. 소녀는 과연 저항했을까? 별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사각히는 추측한다. 엄마에게 백만 원을 줬다고 윽박질렀을 것이다. 그 먼지 가득한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료지는 도서관 근처에서 유키오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배기관을 통해 들어간 그 건물 속에서 경악할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 순간 소년에게 그의 아버지는 추악한 하나의 짐승에 불과했을 것이다. 슬픔과 증오가 소년을 지배했을 것이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류지는 유키오를 도망치게 했다. 문 안쪽에 벽돌을 쌓은 것은. 사건이 발각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소년의 지혜였을 것이다. 그후 그는 다시 배기관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배기관 속을 기어 다녔을지를 생각하면 사사각기는 가슴이 저려온다. 그후 소년과 소녀 사이에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는 알수 없다. 아니, 약속이랄 만한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사사각기는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혼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다. 그 결과 유키오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아무에게도 내보이지 않고 료지는 지금도 어두운 배기관 속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각기 형사가 유키의 부티크 건물 안에서 이런 상념에 젖어 있는데 동료 형사가 이제 그만 돌아가자고 합니다. 기리하라 료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허망함을 안고 형사들과 사사각기는 건물을 빠져나와요. 그런데 한 소녀와 엄마가 건물을 나오면서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던 사사각기는 깜짝 놀랍니다. 소녀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빨간 종이가 술록 모양으로 예쁘게 오려져 있었어요. 모녀에게 사사각기가 다급하게 그 종이를 어디에서 났냐고 묻는데 모녀는 부티크 안에서 산타 할아버지가 오려졌다고 해요. 이에 사사각기는 형사들에게 산타 할아버지가 기리하라 료지라고 외치며 막 문을 닫으려는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사각기는 형사들과 다른 길인 건물 뒤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 남자 또한 눈앞에 불쑥 사람이 나타나자 놀란 기색입니다. 사사각기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인물이 기리하라 료지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순간 남자는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더니 사사각기의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각기도 뒤쫓아 뛰었어요. 복도를 지나자 매장이 나왔습니다. 형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가방이 진열된 선반을 누비듯하며 길이하라 류지는 도망쳤습니다. 저놈이야 하고 사사각기가 외쳤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그를 뒤쫓았어요. 그들이 있는 곳은 2층이었어요. 류지는 움직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있었어요. 잡을 수 있다! 라고 사사각기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기리하라는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그 바로 앞에서 멈추더니 주저없이 1층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점원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부서지는 요란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 기리하라 요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큰 대자로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형사가 다가가 그를 일으키려 했어요. 그러다가 동작을 멈추더니 사사각기 쪽을 돌아봤습니다. 기리하라의 가슴에 무언가 꽂혀 있었습니다. 피에 물들어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사사각기는 금방 알수 있었어요. 기리하라 료지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던 가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가위였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져서 사사각기는 고개를 들었다. 유키오가서 있었다. 그녀가 누운처럼 하얀 얼굴로 내려다 보고 있었다. 이 남자가 누구냐고 사사각기가 묻자 유키오의 얼굴은 인형마냥 표정이 없었다. 그런 얼굴로 그녀가 대답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은 점장이 알아서 채용하니까요. 형사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어떤 형사는 현장 보존 작업에 들어가고 어떤 형사는 점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또 어떤 형사는 사사각기 어깨를 잡고 그를 사체에서 떼어 놓았다. 사사각기는 휘청거리면서 형사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유키오가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하얀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소설입니다. 뭐, 저희가 그렇습니다. 뭐,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스포일러 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그, 재미를 많이들 가지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